반갑습니다. 장로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네. 장로님께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분이다? 전자자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자석. 저절로 끌려가는? 네, 자기가 너무 강해서 그냥 그 앞에 서기만 하면 그냥 막 그리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그런 아주 파워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전자자석이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야, 자석이라고 또 표현하신 분은 또 처음이네요. 네. 그래서 착 붙는 거 아니에요? 예. 꼼짝없이. 뭐 저도 모르게 걸려 달려가서 불러 되는 거니까. 예. 네.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갈 때는 착 가는데 본인이 안 가려고 할 때는 막 이러다가 끌려가는 거. 네. 그런 날들도 있었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 자기 길에 굉장히 강한 전자자석이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예. 네. 아니 뭐 처음부터 저는 처음 불림 때부터 그냥 뭐 하여튼 끌고 가셨어요. 네. 나 막 안 가면 안 되는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시구나. 네. 예, 예. 예. 그 오랫동안 선교병원이잖아요. 포항 선림병원장으로 섬기셨는데 예. 지금 섬기는 병원도 선교병원이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이제 평택 박예병원 참 좋은 친구 박예병원이라고 네. 이 병원을 이제 제가 평택 포항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올라와서 있으니까 우리 제 CCC에 있는 제 제자들이 예. 병원을 인수를 해서 예. 이제 앞으로 선교병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도와달라고 네. 해서 제가 지금 가서 돕고 있고 지금 그 병원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선교하는 그 거점 병원으로 갔으면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CCC 그 후배들이 네네. 병원을 인수해서 예. 봐달라고 해서 갔다. 그러니까 네. 장로님도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출신이신 예. 저는 1962년도에 네네. 부산대학교 의과대 의학과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예. CCC를 만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CCC 안에 맴돌면서 예. 거기서 이 신앙적인 그런 힘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대학생 네. 때부터 의료봉사단 꾸리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의과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이 직능별 전도를 김준곤 목사님이 그때 처음으로 직능별 전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메디컬 소사이어티 의료봉사단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이제 뭐 국내 전도만 했죠. 무의촌? 예, 무의촌 예. 주로. 그때는 무의촌과 무전청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그래서 돈 없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의사를 못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그래서 그 일을 쭉 하다가 엑스플로 74 이후에 아가페 의료봉사단으로 네.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바꿔서 그래서 CCC 아가페 의료봉사단을 이제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만들어서 일을 하게 됐고 그 이후로는 주로 국내의 사역도 하지만 해외 의료 선교라는 관점에서 예. 그렇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로님은 지금 저 외과죠? 외과? 예, 저는 일반 외과 수술하시는 예, 전문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로 복부 수술을 주로 하시는 복부에 네. 칼을 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표현하실 때 하나님을 네. 이제 자석이라고 표현해 주신 것처럼 얼마 전에 한 1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 예. 쓰신 책에도 보면 이 책 제목이 이끌림이에요. 이것도 역시 아, 예. 복음 의사의 네. 행복한 동행이라고 예. 이끌림에 이렇게 책을 쓰셨는데 여기 보면 이런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실 내 머릿속은 온통 주님 생각뿐이었고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것만이 오직 내 관심사였다. 주께서 나의 체질 딱 맞는 일을 주셔서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의 일을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이 정말 흥이 나고 재미있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 이끌려 살았다. 예. 이런 고백을 하셨네요. 예. 사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예. 이렇게 끌려 종소리에 끌려 친구에 끌려서 가서 그렇게 해서 예수 믿어서 그때부터는 뭐 제게는 예수님만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 공부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또 뭐 의사가 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그러 하는 거고 국내 전도, 선교,
그다음에 뭐 민족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들 이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는 건 나도 그냥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충동이 있어서. 근데 그 일들을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렇게 되니까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잘 않아요. 다른 사람이 절 보고 늘 너는 철인이다, 뭐 피곤하지도 않냐, 뭐 그러는데 사실 저는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너무 너무 재밌으니까 일 자체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나이까지 살아와도 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게 살아왔습니다. 네. 예수님 때문에. 예. 예수님 뭐, 때문에. 예수님 좋아하시면 저도 좋죠. 뭐. 네. 예. 자나님 이 자리에 모시기까지 죄송합니다만 뒷조사 다 끝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린 시절에 불량 학생이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계시다가 1.4구 때 내려오셔가지고 꿈이 크셨어요. 아마 큰 배를 만들으셨는데 진해가 제 고향이니까 수산업을 해서 큰 배를 만들면 그때는 뭐 부국이라는 말들을 늘 하셨어요. 나라를 부강시킬 수 있다. 그럴 때인데 저희 할아버님 재산 다 팔아가지고 큰 배를 만드는데 예. 내일 그 배를 이제 진수식을 하는 날이에요. 예. 진해 시장님도 이제 모시고 다 준비했는데 그 전날 저녁에 그 배의 기관장이 예. 그 배를 타고 잠깐 돌아보고 온 다음에 언니 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배를 갔고요? 네,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20년 후에 일본으로 도망간 걸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에. 그 배가 갑자기 사라져버렸으니까 우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돼서 중학교 1학년 가는데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예, 예. 뭐 입학금도 낼 수가 없죠. 그다음에 그때는 월사금이라 그래서 월 돈을 내는 것이 있었는데 월 내는 그 돈도 못 내고 하니까 매일 학교 앞에 가면은 게시판에 1학년 2반 이근호 뭐 1학년 5반 누구누구 이래가 한 6~7명 학생 서무실로 오라고 써놨어요. 서무실로 가면 너희들은 돈 안 냈으니까 공부할 자격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돈 가져오라고 쫓아보내요. 나가서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공부 학교는 뭐 어떡하게 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뭐 수산센터도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하루는 극장 앞을 지나가는데 그때는 극장에 그 키도라는 아저씨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저씨 우리 좀 한번 영화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따라서 5명이 더 다녔거든요. 그걸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러고 우리가 피신할 수 있는 곳이 제일 좋아요. 캄캄하게 아무도 안 보는 곳이고 영화 보면 되니까. 그다음에 또 가니까 완전 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극장 뒤쪽에 가면 장난감 권총 팔고 하는 그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런 가방만 열고 있고 한 친구는 저 아저씨 보고 저 뒤쪽에 가서 이거 얼마요 얼마요 이렇게 물어보는 동안에 뭐 총이나 뭐가 내 가방에 옆에 아이들 쓸어 담아주면 나는 가방만 들고 가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 가서 팔아서 또 영화관 가고 하다가 도둑질이죠. 그게 영화관인데 근데 그 영화관에 가서 어느 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턱턱 쳐서 보니까 우리 학교 교회 선생님. 지도반 선생님이에요. 그래가 다 불려 나와가지고 이름 다 아졌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학교 오라는데 학교 뭐 갈 수 있습니까? 못 갔지. 불량학생 맞네. 그래서. 그다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아침에 나갔다는 집에서는 학교 갔다 온 줄 알죠. 예. 이제 우리가 학교 시간 되면은 딱 맞춰서 집에 네. 오니까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학교 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집에 오니까 할아버지가 너 가방 보자. 가방 봤더니 어디 갔다 왔냐? 학교 갔다 왔습니다. 가방 내놓으라. 그래서 가방 할아버지 넣으시면서 너 이제 학교 안 가도 된다 그래요. 학교에서 대학 통지서가 왔어요. 퇴학. 예. 아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가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가방이라도 들고 그래서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열쇠장으로 안내 줬는데 할머니가 어떻게 끄집어내서 들고 이제 학교에 그 아이들 5명이 가니까 교무실 앞에 다 무릎 꿇고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이 들어가면서
쥐어받고 나오면서 쥐어받고 이래 있는데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이미 교무회의가 끝나서 다 퇴학극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나 따라다니던 다섯 명 학생들은 다 퇴학당했어요. 그런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때 이제 1학기 이제 그 중간고사를 시험을 치는데 그때 뭐 250점 만점에 너는 성적이 좋은 아이인데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에 250점 만점인데 절반 50%만 점수를 맞으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그걸 안 받으면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없다. 그런데 기회를 주신 거네요. 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니까 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친구 집에 가가지고 이제 막 그 공부한 거 외워가지고 그래 뭐 250점 만점인데 하여튼 그때 한 200점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너는 이제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런데 그때도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담임 선생님이 자기 봉급에서 자기 봉급에서 수업료를 내주고 그리고 이따가 어쩐 날 우리 아버님이 돈이 생겨서 수업료를 주면 그걸 늦게 그걸 받으시고 그래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감사하죠. 강병철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저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교회는 전혀 나가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교회를 우리 동네 교회도 없었고요. 우리 때는 누가 예수를 이름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이제 보통 조금 학교 성적이 좀 좋으면 뭐 골목대학교처럼 하잖아요. 동네 가면 아이들이 다 나 중심으로 모이고 그래 하니까. 어느 날 우리 동네 교회가 들어왔대요. 그래 보니까 조그만한 초가집을 사가지고 그 방을 세 칸으로 질러가지고 닫으면 교회가 되고 그 다시 또 이제 문을 달면 방이 세 개가 나오는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뭐 왜 저런 게 들어왔냐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가 막 북을 치면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 생각에 전도하러 온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얘들이 뭐 하냐 보니까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도 있어요. 그 고등학교. 그래요? 그래 안 되겠어. 내가 우리 아이들 이제 동네 아이들 불러서 야 우리한테 허락도 없이 쟤들이 왜 얘기 들어와서 저러냐. 그렇지 안 되지. 쫓아내자. 그래가지고 돌멩이들 막 돌멩이 던져 쫓아내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요일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제 그 바닷가에 서 있는데 둘이가 오더니 가자 그래 어디든지 가자 그래서 한 사람은 내가 허리띠를 앞에서 자고 하나는 뒤에서 밀면서 이제 땡겨 가니까 그 예배당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쏙 들어가려고 보니까 유리문이 있는데 안에 보니까 한 뭐 열댓 명 이래 앉아 있는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못 살고 제일 하찮은 사람들만 거기 앉아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야 내가 여기 왜 들어가야 되냐? 내가 왜 들어가야 되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문소리 나니까 사람들이 막 쳐다봐서 아 창피하고 해서 아 그럼 내가 들어갈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날 그 만세 반석이 열리니 그것만 기억이 나요. 찬송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르는 순간에 만세 반석이 열립니다. 그 순간에 내가 좀 교만했기 때문에 어디가 양반다리를 이렇게 평자를 하고 앉는데 어떤 힘이 확 눌렀는데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그날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주일날이 돌아왔어요. 일요일날인데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이제 밭에서 이제 뭐 양파를 심은 거 뭐 심고 있는데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땡 나는데 막 내 진짜 심금을 울리는데 가슴 막 속 마음을 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아 그 막 치는데 견딜 수가 없어. 할아버지 그때는 우리가 교복밖에 없으니까 일하다 가니까 어디 가냐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방에 가서 옷돌이 교복만 입고 교회를 갔다 왔는데 아 그날 그 이후로부터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대한 그 들은 말씀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막 교회를 하면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때는 성경이 성경을 우리가 구할 수 없었어요. 귀했죠. 예, 네, 성경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한 15명이 있는데 공부를 하는데 아무도 성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저 우리
시골 그 저 시내에 기독 스님 집사님한테 한꺼번에 15개를 예. 좀 갖고 오시오. 그러고 한 달에 한 권씩 우리가 값을 갚아 성경계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성경계. 성경계. 예. 그래서 아, 이거 역사다 이거. 성경을 15개를 갖고 오고 예, 예. 우리는 뭐 토큰 뭐 팔 수 있는 것이라는 예, 것이 예. 버스 토큰 그거 걸어가고 그거 모으는 거예요. 그걸 모으면은 버스표. 예, 버스표 모으면은 그거 팔면 한 권 값이 나와요. 그때 성경 한 권이 얼마였어요? 기억하세요? 기억이 얼마? 하여 지금 돈으로 그때도 꽤 비쌌거든요. 제일 그 지금 보면 카버가 예. 이거는 하드카버가 아니고 제일 나쁜 것인데 지금 돈으로 쳐서 또 한 뭐 7, 8천원 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인데 네. 하여간 뭐 모으고 어떻게 하니까 뭐래요? 우리 전도사님이 좀 많은 돈을 넣어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주면 그 마음이 가득해서. 예, 근데 성경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에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빨간 연필 가지고 끄어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건 다 뺐어요. 파란 것도 쳤어요. 또 보니까 이건 정말 엉뚱 맞췄어. 그러니까. 그래서 또 모란 걸 또 쳐서 보여지는 예, 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신구약성을 한 번씩 읽었거든요. 일주일에요? 예. 그 정도면 예. 신학을 하셔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정말 이제 시골 교회지만은 그 전도사님이 또 자기가 신학교에 가면 미리 배울 조직 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책을 자기 공부하면서 그걸 설교를 하신 세상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사님을 통해 조직 신학을 또 배우고 나니까 아, 그러니 고등학교 이제 그래가지고 3학년 이제 초가 됐습니다. 초가 됐는데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님 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때 부모님들도 다 믿었어요? 아니요.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유교에 뭐 아주 저기 선생님이시고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도 뭐 이제 서울서 현대 교육을 받았어도 유교에 그런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었대요. 혼자예요, 집안에서. 제가 혼자 딱 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럼 신학교 가는 게 어렵죠. 그 신학교 간다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 갈라면 가봐라 하더니 우리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갈라면 가 그래.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가라는 얘기야 말한 얘기 아버지 그때 강하게 말렸으면 제가 가출해서 갔을지 몰라요. 오히려 예예 근데 네. 아버지는 뭐 갈라면 가봐라 근데 뒤에 우리 족보에서 파버릴 거니까 하는 그게 확 들어.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멘토이니까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야 너희 때는 신학교를 가지 말고 일반 대학을 가고 그때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래 이제 팀대원으로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 그럼 저는 무슨 과를 뭐를 전공하면 되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를 새벽 네. 기도를 하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의과 대학이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막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 주일 교사가 없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주일학교 부장을 했어요. 우리 동네 어른들은 한 20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한 250명 정도 동네 아이들은 다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데 그때 주일학교 이제 설교를 제가 했거든요. 그 설교가 아니고 안성진 목사님 몇 분 목사님 있으신 동아집 있잖아요. 예, 예. 뭐 그 읽어주는 거 잘 외워가지고 이제 나의 얘긴처럼 막 읽어주는 그럴 때니까. 근데 그날 얘기가 하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에 많은 열매를 그 얘기인데 어떤 의사가 시골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 사역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막 신나게 들려주는데 내 마음속에 누가 이 의사처럼 될 거냐 누가 이 의사처럼 될 거냐 막 이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아이들에게 말을 해주면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설교를 끝쳤어요. 끝치고 나서 새벽기도 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하는데 그때는 새벽기도 너무 반대하셨기 때문에 막 담을 타넘으면서 새벽기도를 하고 새벽 2시에 새벽기도하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에게 아버지 저 뭐 의과대학을 가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에요. 그래? 그러더니 가봐라. 그런데 돈은 누가 낼 거냐? 아버지가 꼭 뒷말씀을 하시는구나. 아버지, 왜냐면 아버님은 사실 그때 우리 때는 누구의 우리에게 비전이라든지 뭐 인생의 목적 이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6.25 사변대이기 때문에 네. 예. 아무도 그런 네. 사람이 없었어요. 가난하니까. 예, 그럴 때인데 이제 뭐 사실 농촌에서 농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예컨대 간다는 건 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네. 아버지, 제가 입과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나를 공부하게 해주실 겁니다. 내가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입과대학을 가게 시험치게 되었고 또 입과대학 갔더니 또 뭐 여러 많은 도움이 있었어요. 입과대학 정말 하나님께서 했죠. 공부를 하게 해주셨고. 예, 정말 해주고 그랬죠. 결국 지금 이 시간까지 끌어주셨고. 네. 그 예수님께서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멘토로 예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예 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멘토였어요. 네, 예. 의사 멘토. 이제 의사가 돼서는 또 고 장기례 박사님을 그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을 들어가서 인턴을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군대 간다고 인사하러 우리 저기 대학교 기도학생의 담당 교수님에게 인사하러 갔어. 그러니까 너 어디가 어찌 됐냐. 그래서 이래서 군대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왜 이만 군대 가니? 그러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선생님 여기 좋은 학생 있는데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저쪽에서는 뭐 그래 보내 그러더라고. 그분이 장기려 박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장기려 박사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 돼서 우리는 가가지고 감히 그죠? 감히 뭐 선생님 공부 좀 시켜주세요 말을 못할 때였거든요. 그 장기려 선생님이 있으면서 다 독특하시거든요. 장기려 선생님은 정말 독특하신 분이고 우리가 대학 때 교수님들 친해가지고 한꺼번에 붙이고 또 집에 놀러가고 이래보면 예. 또 사람 냄새가 나잖아요. 아 이게 좀 어땠어요? 그 예, 장기려 선생님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신비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다 내놓고 사시니까 그분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것이 그분의 삶에 제일 그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것이 하나님 보는 앞에서 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학이라는 것도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내신 학문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신 질서는 우리 인체 생리학이고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깨지는 것이 질병이고 하나님 대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 치료다. 예. 뭐 아주 단순하세요. 단순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창조적인 관점에서 예. 그걸 하고 그다음에 장기려 선생님은 뭐 그분이 늘 우리가 다 알려진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분은 정말 뭐 모든 것을 다 했다 할 정도로 뭐 그 에피소드는 너무 많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서 뭐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 테지만 이 그 장기려 박사님의 경우에는 정말 뭐 환자가 이 오면 그 환자 한 분이 오시면은 그냥 육체로만 환자를 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리고 또 그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된 것이 전제를 다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늘 이 안타까움과 불쌍히 여김과 그 예수님의 마음 중에서 민망히 여김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에게 늘 돌끓어 있지요. 그대로 그거를 다 이제 저 제자시니까 보고 배우신 거 아니에요? 예, 뭐 보고 배우는데 우리는 그 아주 1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분이 네, 우리가 원래 때 흉내를 내다보면 어느 날 그렇게 되더라고요. 글쎄요. 그렇게 되면 모르죠. 네. 74년 네. 그 엑스플로 네. 그 세대세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세대 훈련 받으신 거예요? 예, 그 74년 1974년 엑스플로 74가 그 김용근 목사님이 엑스플로 72 텍사스에서 예. 미국 CC에서 하는 엑스플로 72에 가셨다가 김용근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서 74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74 선포가 됐는데 그것이 민족 복음화라는 그것을 이제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70,
우리는 70년부터 그걸 준비했습니다. 네. 70년부터 동단위, 리단위까지 다 요원들 만들고 그다음에 전도 요원 훈련을 시키고 그 이제 전 민족 전도하는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광장에 그때 8월 달에 모였을 때 뭐 한 전체 인구는 한 100만 명 모였다고. 그때 여러 모임은 초유의 모임입니다. 네, 네.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 때에 그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때 모여가지고 뭐 데모가 나면 어떨까 뭐 이래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잘 전체를 마쳤는데 저는 그때 역할이 이 전체 중앙위원 중에서 의료 담당을 했습니다. 예. 의료 담당을 해서 그때는 기억이 환자가 뭐 많겠나. 그래서 여의도 그때 윤중국민학교인가 국민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래서 매 1층만 한 층만 이래 해서 그냥 의료 의무실을 만들려고 했는데 웬걸요. 환자가 쏟아져 들어오는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윤중국민학교 전체 교실을 다 병실 만들었어요.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은 어디서 환자가 이렇게 많이 왔느냐. 산속의 기도원에 숨어서 기도하면서 병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예, 다 내려왔어요? 예, 이 이제 큰 집회에 와서 기도하면 병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내려와가지고 와가지고 그 뜨거운 햇볕에 여의도 광장에 앉아 있는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이제 막 광고를 했죠. 우리 여기 참가한 사람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약사나 의료인 누구 있으면 누구든지 오라. 예. 그래가지고 급조해서 그 삼부 교대를 하면서 네. 그 병원을 돌리면서 병원을 감내하고 그랬죠. 그래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막 우리가 불타는 그런 집회에 사람들이 뭐 사모하지도 않고 많이 식어져 있는 어떤 그런 세대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그런 열정들이 그 선배들의 그 열정을 받아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면서 결국 선교로 나가게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간들이 그렇죠.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그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 현장에 다니셨는데 선교의 원칙에 대해서 책을 쓰셨더라고요. 영적 준비는 물론이지만 현지 생활에 적응도 잘해야 하는 게 선교다라고 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그 선교를 준비를 할 때 선교사의 준비로 중심으로 그렇게 제가 좀 쭉 이제 다니면서 뭐 써보았는데 이게 영적 준비라는 것이 여기에서 첫째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현지에 가서 다른 사람 만나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이 삶으로 열매가 있어야지 그 되거든요. 그럼 이제 외국도 선교사님들이 제가 이제 어느 선교협회 회장도 하고 이러니까 외국의 다른 선교 이제 이 그 기관의 장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해보면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제발 하나만 좀 고쳐오라. 예. 그래요. 뭐냐? 좀 정직하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영적인 정지에 관한 훈련들, 그 다음에 기도 훈련, 또 여기서 전도하는 전도 훈련 여기서 돼야 됩니다. 예. 여기서 전도하던 사람이 저기서 전도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큰 틀이고 또 하나는 현지 적응이라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단기 선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 이 적응하게 하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그 나라의 문화,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음식, 뭐 이런 식생활뿐만 아니라 뭐 일반 그 숙소, 뭐 이런 것도 화장실 서런 거 뭐 이런 등등의 이런 불편한 문화들이 가서 보면 왠지 잘 적응하고 잘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 사람으로 야, 너 재질이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도전해 보면 예. 가서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가면은 그 선교 현장에 가서 많은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럼요. 그럼 저희는 또 이제 의료인들이니까 예. 현지 풍토병 같은 거 현지 풍토병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풍토병들이 있습니다. 가서 무조건 간에 그 우리 한국식으로 예. 서양식으로 좋은 집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이런 그 움막집을 짓고 네네. 안에서 밥을 해 먹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면 방 온 안 전체가 연기로 가득해요. 예.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헐고 세멘트로 집을 블록해서 집을 지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음식을 바깥에서 뭐 우리 식으로 해서 국을 해서 먹었는데 웬걸요. 그래 놓으니까 바깥으로부터 모든 벌레가 그 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연기를 피우는 게 벌레를 쫓아내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우리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실패하죠. 그 말 되네요. 그치? 예, 아유, 그런 건 많습니다. 그렇지. 그분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분들을 먼저 존중하기 시작하는 게. 그 이제 예, 그런 가슴을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예, 예. 나는 한국에서 너는 뭐 내가 뭘 주려고 아니까 배우는 것이고 지금은 선교가 빨리 선교 리더십을 이양을 해줘야 돼요. 빨리 넘겨줘야 돼요. 네. 내가 어느 정도 교회가 서거나 하고 나면 현지인에게 빨리 얘기해줘. 자기는 또 다른 데로 가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지금은 현지인과 선교 협력 시대 이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런 현지적 이런. 그런데 장로님이 지금 이 말씀하시지만 처음에는 이게 좀 안 먹혔어도 이제는 그 선교 현장에서 이게 많이들 이제 많이죠. 예, 많이 바뀌었어요. 훈련이 됐습니다. 예, 진짜 많이 훈련됐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처음에 1980년 예. 후반부터 선교가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때는 정말 선교가 뭔지 모르고 그렇죠. 갔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성경 들고 나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지금 이제 한 30년 흘러니까 예. 지금은 이제는 우리 그때는 선교 대회를 하면 이 주 강사를 반드시 외국에서 모셔와야 되잖아요. 예. 이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 30년 예. 경험한 사람들 좋은 강사들 많이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아프가니스탄도 다녀오고 뭐 이렇게 정말 여러 곳에 참 많이 다니셨는데 네. 워낙 다닌 곳을 저희가 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가 없어요. 네. 그랬는데 이렇게 선교에 참 많은 열정을 쏟으셨는데 장로님께도 몸에 약함이 아픔이 예. 시간이 있었어요. 예, 예. 뭐 저는 저기 수술을 두 번을 받았습니다. 예. 두 번을 받았는데 뭐 이 저기 설림병원에서 이제 뭐 단기 선교들을 막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설림병원에 단기 선교 보내는 것도 예. 가보니까 병원이 너무 불친절한 병원이 돼 있어서 선교를 단기 선교 팀을 보냄으로 인해서 병원 안에는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가 친절해지는 거거든요. 예수 믿으라 한마디 하려고 친절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교병을 하면서 이제 리모델링도 하고 기계도 새로 좀 들어오고 하는데 아주 최신식 CT가 우리 병원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놓고 그게 제일 처음에 시험을 해보는 거는 사실 이게 이 조정이 맞지 않으면 화상도 입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얘기는 못 하거든요. 네. 그 제가 지나가는데 우리 저 방송 과장이 아 원장님 먼저 해보세요. 괜찮냐? 이렇게 괜찮아요. 해보세요. 그래서 쭉 찍어 보니까 아이 콩팥에 6mm짜리 암이 보인 거예요. 그게 콩팥에 암은 이거는 정말 아무런 정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 따라서 멀리 막 하는 그런 나쁜 성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1cm 넘어가면 또 어디 가서 또 나올지 몰라요. 근데 6mm짜리 그거 보였어요. 네. 어우 그래가지고 이제 내 친구 우리 이제 설대병원에 우리 내 친구 이제 뭐 이제 한 번만 다시 보자고 다시 해보니까 여전히 있어요. 그럼 뭐 좀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이 뭐 좀 하루만 더 입원해 있으라고 그 입원해 있었는데 그날로 그냥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암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저도 뭐 암 수술을 다른 분들 많이 해 드렸는데 암이라는 것으로 더 이렇게 만나 보니까 아 좀은 그 이 당황해지고 예. 아 이 환자분들이 이런 마음들이 생기겠구나. 그래도 뭐 이제 비교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술을 받으면 6mm짜리라고 하니까 받으면 네. 괜찮겠다는 미련이 있으니까 받았는데 또 이제 그게 한 5년 지나서 이제 아 그 이제 졸업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암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보니까 전립선 암이 생겼다고 그래서 또요? 예. 그래서 또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전립선 암은 수술을 받고 뭐
조금 진행된 상태가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내가 내 삶을 되돌려 보니까 아 주님이 나를 쓰실 만큼 쓰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부르실 거니까 예. 뭐 이러다가 암 수술 받고 불러가시면 하늘나라가 살면 되고 그럼 뭐 여기 또 놔두시면 여기서 뭐 또 있는 힘대로 뭐 재밌게 살다가 가시면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래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네.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은 의료인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예, 어쩌다가 뭐 그러니까 저 이제 어릴 때부터 저희들 제 집사람이 내과 의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하기 싫었던 내과 그렇게 같이 하셔서 네, 왜냐하면, 아니, 그렇게 만나게 예, 네, 저기 네. 뭐 저기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누가요? 우리 집사람이 예, 예. 저는 딱 조건이 하나였어요. 나는 앞으로 선교사를 간다. 나와 같이 선교 현장에 갈 수 있겠냐? 네. 그걸 모르고 갈 수 있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하늘 주신 메이트다 해서 결혼해서 지금까지 예. 잘 살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아이들을 그이 둘이가 다 바쁘니까 언제 아이들을 양육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다 방목이에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뭐 우리 무이촌 봉사하고 할 때 어릴 때부터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런지 큰 아이가 이제 딸 둘 아들 하나인데 예. 큰 아이가 의사가 돼서 안과로 해서 지금 안과 교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이는 보안공대에서 생명공학 박사에서 사위가 예. 의사이고 큰 딸 아이의 큰 사위도 이제 의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외과, 내과, 또 안과, 산부인과, 산부인과 또 한 사람 내과입니다. 또 내과. 예, 예. 아 내과 한 명 정도 더 있는 게 좋지요. 아, 내과 그렇죠. 그렇죠. 내과는 뭐 좀 좀. 우리 이제 막내 아들은 예.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예. 우리 저기 서울대학에서 지금. 그 환경화학독성 환경독성학과 지금 마지막에 이제 내년에 이제 학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다 생명과 주님 허락하신 그거에 다 관계되신 분들을 결국 공부를 됐어요. 하게 되셨네요. 의료 선교 그렇게 한 가족이 딱 가시면은 약사만 없다 약사. 약사는 저희 이제 또 제수씨가 약사. 그래서 저희 이제 아버지 됐다, 어머님의 됐다. 아버지 어머님의 예. 마지막 글자 예. 그 이무 이자 무자 영자 예. 어머니는 김자 만자 희자인데 예. 희영 희영 그 선교단으로 해서 예. 하나 만들어서 조금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예. 예 지금 예. 해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인 가족들은 이렇게 의료 선교회가 조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 아주 있었어요. 부럽게 돼요. 예. 아 부르기는요. 예. 뭐 우리도 다른 근데, 방법을 열심히 다니는 거죠. 장로님 그럼 좀 부모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네. 부모님들은 그럼 어떻게 그 신앙은 아, 예. 그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 한 정말 우리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 40년 40년 기도를 해서 노년에 아, 어머님도 예수 믿으시고 아버님도 예수 믿으시고 아버님이 제일 떨치기 힘들었던 것이 그 김중근 목사님한테서부터 사형리 전도를 벌써 받은 지가 한 20년도 됐는데 우리 경주이시 가문에 문중에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니까 모든 제사와 예식을 통과하고 계시니까 그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주 과감하게 우리 삼촌을 부르시더니 나는 이제 교회 간다. 이제는 제사와 모든 걸 네가 좀 관장해라. 그러면서 교회로 오셔서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도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너무 감사하죠. 지금도 청년의 느낌이 그냥 있으세요. 아유. 아버지 아들 같은 느낌. 그러니까 청년들에서 또 멘토 역할도 하시고 네. 계시죠. 네. 네. 멘토 지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도 제목은 어떤 걸 가지고 계세요? 예, 뭐 저는 지금 이제 기도 제목은 먼저는 우리 가정이 정말 선교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네. 잘 훈련되어져서 선교하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참 좋은 친구 박예병원이 네. 선교병원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평택? 예, 네. 평택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선교하는 정말 병원이 되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한국 의료 선교가 네. 계속되어져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까지 다른 나라 사람 말고 한국 사람들이 선교하다가 네. 주님 오신 것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아멘. 이 생각을 다른 나라도 같이 있습니다. 해야지.